승희쌤의 영상 수업 두 번째 타이틀 작업입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영상은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인데요. 자막을 이렇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난 지금 투병 중이지만 아무리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워도 죽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야.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문학평론가 이어령입니다. 네, 요렇게 스트로크만 있는 글자에 필 칼라가 나타나지는 나레이션에 맞춰서 아니면 음악 박자에 맞춰서 나타나는 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스는 요 소스를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나타나게 이제 자막을 넣기를 원하는 소스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타이틀 작업을 합니다. 뉴 타이틀. 자, 들어왔고요. 글자를 쓰겠습니다. 글자를 아침의 시작은 조깅으로 라고를 쓰고 싶습니다. 자, 글자를 먼저 쓰고요. 색상을 저는 흰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사이즈도 잘 조절하고 글꼴도 선택합니다. 글꼴은 이렇게 약간 볼드하고 요즘은 모바일로 영상을 많이들 봅니다. 그래서 볼드한 형태로 해볼게요. 자, 사람이 이쪽에서 걸어 올라가죠. 컨텐츠를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계단 쪽에요. 이럴 때는 오른쪽 정렬. 자, 잘 만들어졌고요. 스트로크를 이너 스트로크, 안쪽에 스트로크를 줄 건데 스트로크 컬러를 흰색 주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흰색이죠. 자, 요렇게 준비가 된 걸 Alt키를 누르고 아래로 복사를 해서 내용을 바꿔볼까요? 자, 글자 바꿨고요. 한 번 더 Alt키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 내용 바꾸겠습니다. 자, 요렇게로 바꿨습니다. 간격이 조금 다르죠? 자, 세 개는 Shift키를 누르면 다중 선택되고 있고요. 정렬을 오른쪽 끝으로 맞춰볼까요? Horizontal Right. 그리고 서로의 Distribute, 간격 설정은 요 버튼을 눌러서 중심과 중심이 같은 간격으로 요렇게가 준비됐습니다. 자, 요거를 스트로크만 있는 형태로 바꾸고 나머지는 필만 있는 거로 바꾸려고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버튼이죠. 얘는 현재 거를 그대로 복사하겠다라는 기능이에요. 자, 클릭을 해서 하나, 둘, 세 개를 복사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를 보게 되면요. 화살표가 펼쳐지면서 이렇게 네 개가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것에 가서 첫 번째 것은 몽땅 선택하고요. P를 끄겠습니다. 그러면 스트로크만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것은 얘네들을 버리겠습니다. 자, 그 밑에 것은 위에 거랑 아래 걸 버리고요. 맨 아래 것은 아래 것만 남겨놓을게요. 그러면 같은 위치에 같은 디자인 레이아웃으로 정확하게 위치가 잡혔습니다. 자, 창을 닫았고요. 그러면 한번 배치해볼까요? 스트로크만 있는 것을 배치를 하고요. 나레이션으로 아침의 시작은 조깅으로 라는 이렇게 나레이션이 들어온다면 아니면 음악이 짠 짜잔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면 되겠죠. 이때 좀 더 끝부분에 길이를 맞춰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끝에 아웃의 위치가 같아야지만 컨텐츠가 다 보여지겠죠? 자, 영상 보겠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조깅으로 이렇게 아까 이여름 교수의 그러한 나레이션처럼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작업이 그리 어렵지 않으면서 효과는 아주 훌륭하니까 한번 잘 만들어 보십시오.